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인터널 구조에서 잠깐 함께 공유해 볼 텐데요. 머리 안쪽 부분을 어떻게 질감 처리를 하고 어떻게 수술 쳐야지만 어떻게 하면 시술이 좀 더 편할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% 정도는 항상 인터널 구조에서 디스커넥션을 항상 주거든요. 그런 식으로 커트하는 이유는 부상이 좀 더 작아 보이고 웨이트라인이 만들었을 때 그 부위가 좀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 저는 커트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. 숱이 많고 부상이 아주 작고 예쁘신 분들은 커트라인을 잡으셔도 느낌이 되게 예쁘세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두상이 그렇죠? 오늘 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상 라인을 예쁘게 질감 처리를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으로 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언더, 미들, 오버를 중심으로 형태를 잡으시잖아요. 라인을 자르시고 속 라인을 한번 자르시고 겉으로 어떻게 덮어서 형태를 조화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좀 많이 줍니다. 잘랐을 때 연결을 어떻게 하고 기장을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너무 틀려지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님께서 레이프 라인이 얼만큼 뜨느냐, 얼만큼 숱이 있느냐, 얼만큼 뭉쳐 있느냐를 판단을 하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비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헤어감을 많이 바꿔가면서 치고 있거든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드로 디스커넥션을 주셨다면 조화가 될 건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라인을 한번 잡아봅니다. 그리고 잡아보고 그 위치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. 대체적으로 약간 초보자분이시다 하시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옆 라인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층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시게 되면 효과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자르셨다고 하면 질감을 이제 치실 텐데요. 제가 생각하는 트라이앵글 법칙이 있는데요. 두상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시려면 이 라인에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. 꼭지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심이 나와 보일 수 있게끔 아무래도 당연히 중심이 나와 보이려고 하면 평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슬림한 느낌, 사이드가 좀 슬림한 느낌이 중심을 더 나와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사이드는 이런 식으로 잡으셨으면 이 사이드 먼저 질감을 합니다. 사이드 먼저 이 중심선을 남겨두고요. 중심선을 자르실 때는 끝라인만 무거운 라인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이 뭉쳐있는 부분만 포인트 컷으로 하는 편이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이애거널성으로 해서 디렉션을 해서 잘랐기 때문에 사이드 느낌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이 느낌을 극대화하시려면 사이드를 잡으시고 형태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쪼개보세요. 커트는 항상 쪼개야 돼요. 쪼갠 다음에 질감을 어느 정도 뺄 건지에 따라서 무게감이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형태를 잡으시고 먼저 볼륨선 여기에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위는 질감을 끝에 포인트로만 치시고요. 사이드적인 부분 먼저 이렇게 질감 처리를 전 해준 다음에 형태감을 보면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목선에 있는 이렇게 안기는 느낌으로 커트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잖아요. 그러실 때 쓰는 테크닉인데요. 라인을 잡으셨으면 중심의 손은 그대로 두시고 밑쪽 라인만 이렇게 빼서 최대한 기와 밀착되는 느낌으로 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 잡으시고 그대로 쭉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커팅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게 되면 레이프 라인이 잘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수 있는 레이어드가 형성이 됩니다. 질감 처리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 가볍게 자를 거냐에 따라서 눈으로 보시고 무게감을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. 이런 식으로 라인감을 자르게 되면 네이프 라인이 좀 이렇게 짧으면서도 이렇게 층이 생기면서 살짝살짝씩 길어지는 느낌의 커트를 만들 수 있으십니다. 저는 뒷머리 라인의 질감 처리를 할 때 제가 주는 트라이앵글 라인의 법칙에서 사이드 먼저 층을 친다는 것 같고요. 네이프 라인 예쁘게 자르는 방법 한번 오늘 공유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